안녕하십니까. 송소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 삼아서 분양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평 하늘 아래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만들다. 참 멋지군요. 부평 SK뷰 해모로 현장이고 2020년 6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 일정에 돌입하는데 세대수도 만만치 않고 한번 살펴볼까요? 사업 개요를 보니 사업명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대지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 145-1번지. 건축 규모가 꽤 큰데 보니까 1559세대 중 일반 분양은 884세대.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상당히 물량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광역 지도에서 간략하게 현장 위치를 살펴보니까 부평역과 부계역 한 중간 지음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가 쭉 나와 있는데 부계서초, 부흥고, 부계고, 부평여중, 부평동중, 부계여고 상당히 많은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까 부평역과의 역세권과의 거리 그리고 학세권 이 두 가지가 큰 특징 그리고 또 대단지 그리고 SK1군 브랜드 아마 이런 점 거기에 가장 주목할 점은 8월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전에 공급된다라는 거 게다가 1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자격만 되면 청약이 가능하고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보니 관심이 많이 쏠릴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행사에서 밝힌 프리미엄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GTX 비누선이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인천 1호선이 여기 부평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다. 물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학세권. 초중고가 앞에 있다. 부계서초, 부흥초, 부평여중, 부계여고, 부광여고, 부계고. 너무 많아서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단지 인근에 꾼이 밀집돼 있다. 네, 이런 현장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정남향은 아마 요 부분이 정남향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남동, 남서 이렇게 동배치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이제 중요한 청약 체크포인트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부평 SK뷰 해모로 현장의 청약 체크포인트 첫 번째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어쩌고 청약 가능 두 번째 1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자 1순위 그리고 세 번째 유주택 자 또는 과거 당첨 사실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같고 네 번째 전매 제한이 기간이 6개월이다 당첨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추첨제가 60%나 되네요. 여기는 추첨제가 60%나 된다. 그 점도 특징이네요. 아무튼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 이번에는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이죠. 84제곱미터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최고가가 5억 7,7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 단지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급 일정은 2020년 6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어디죠? 부계역까지 도보로 체크해보니 760m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주변에 입주 예정 아파트 중에 부계동 부평 코오롱 하늘책 지금 84 타입이 한 4억 6천 정도 이 정도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부평 코오롱 하늘채 호객노노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매매가를 참고했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부평이 뜨거웠죠.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 현장이 무려 84 A타입이 430-1의 경쟁률을 찍었다. 굉장히 핫했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장은 맨머드급 1군 브랜드 그리고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뭐 아주 가깝진 않지만 부평역 한라 비발디 트레비앙 현장이 아니고 부평 SK뷰 해모로 현장은 여러 가지 이런 그 뭐라 하죠 지금 상황이 아주 고객들이 많이 어떤 쏠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충분한 현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